난 생선 비린내가 좋더라고. 자기는 별로야? 생선 비린내? 너무 별론데? 네?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. 나 생선 비린내 좋아해. 오빠 나라로 갈 때가 됐어. 내 나라는 여기야. 검사 관계로 해당 승강기는 약 30분 동안 운행이 중지되어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백기과 백기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먹방하면서 진짜 살 많이 내가 찐다 쪄. 잠깐만 이게 가비가 작아가지고. 괜찮아 정말 잘해. 후기 같다. 와, 한
세 공기나 먹겠다 이거 진짜. 찢어줄까? 응, 찢어봤어. 두구두구두구두구. 진짜 맛있어. 밥 올려 먹어야지. 한참 꼬고 싶어 먹어. 아, 거들었다 그랬잖아. 맛있다, 거들. 예뻐. 뜨거워. 아, 너 왜 이렇게 맛있냐? 맛있지? 와. 잘 됐어. 푹 끓여가지고. 아, 김치만 있어도 두 공기는 그냥 먹겠다. 장모님이 담그신 거지? 응. 역시. 장모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. 야. 고등어살 너무 부드러워. 까시가 별로 없어. 끝까지가 좋은 거 있어. 조심해 걸린다. 아, 이게 김치로 고등어를 덮었잖아. 그러니까 더 촉촉해진 것 같아. 맛있다. 입에 무섭어. 그치? 힘들다. 무섭어. 턱이.
고등어가 너무 촉촉하니 맛있네. 나 근데 김치에 빠졌어. 김치? 응. 맛있지? 와. 맛나 보인다. 자, 이렇게 얹어서 먹어봐. 끝내줍니다. 김치 보쌈을 해먹어. 김치 보쌈. 와, 제대로 된 보쌈이다. 나 오늘 메인이 고등어가 아니고 김치인데 이거? 김치가 됐어. 어? 나 김치를 밥에다 먹으니까 맛있네. 역시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돼. 김치 보쌈 이렇게 우와. 해가지고 이렇게 보쌈 대박. 난 있잖아 어제 시영우님 그 병원 때문에 오빠 갔잖아. 근데 그게 사실 얘기해도 되나? 응 얘기해. 뭐 어때? 뭐 다시 이혼하셨으니까 두 분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나한테는 시어머니가 두 명이잖아. 근데 나는 이제 어제 너무 화가 났다? 너무 막 그 오빠 친어머님이 자꾸 막 병원도 막 자주 가시고 뭐 할 때마다 우리를 자꾸 막 하시니까 솔직히 그게 오래됐잖아. 그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살펴드린 지가 오래됐잖아, 어머님. 거의 한 10년 돼가지? 10년 넘었잖아. 난 어제 근데 너무, 그 무슨 느낌이냐면, 사람이 이렇게 싫어질 수 있나? 막 이런 생각이 운전하면서, 뭐 다 모든 게 어머님 때문인 것 같고,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게 다 어머님 때문인 것 같고, 막 너무 미워지더라? 근데 내가, 물론 이제 종교가 다 다르지만, 종교를 가지고 나서는 내 성격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. 그 되게 또 다르게 생각이 됐어.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모임을 가가지고 좀 말씀을 듣고 막 이러니까, 그러니까 좀 내가 어제 느꼈어. 아 종교는 가지는 게 좋은 것 같다. 아, 풀려졌어? 응. 오늘도 갔다 와. 맨날 가? 내가 뭐 이틀에 한 번씩은 가야 돼. 내가 보기에는. 내가 진짜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.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갔다 와. 아 농담이야. 내가 갔다 와야지. 아유, 내가 누굴 얘기하겠냐. 누굴 다. 나는 며느리가 어딨냐. 그래. 응?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잘하니까 강박사라고 그러잖아. 응? 어? 나 그 별명도 싫어. 그래? 강박관념 받지 마.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게 있단 봐. 내가 어디 길 가잖아. 그럼 나는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. 나한테 길거리에 강만력을 딱 내리면 도를 믿으십니까? 그 사람이 그래, 나한테만 물어봐. 나도 그래. 나 물어보고 꼭 어디 길을 물어도 누가 나한테 물어보고. 어제는 심지어 길 가고 있었다? 커피 마시러 가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어? 차를 어떤 아줌마 운전하더니 그러니까 나를 지나쳐 가면 보통 다른 사람한테 묻거나 하잖아. 근데 후진을 하는 거야. 창문을 열더니 나한테 역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. 근데 내가 어제는 그냥 세상이 나를 다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런 날이 있어. 어 알지. 길을 물어봐도 아 또 나구나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구나. 그러니까 박사님처럼 생겼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뭐. 내가 왜 박사야. 잘 뭐든지 잘하잖아. 내가 신시지방에서나 박사지. 신시지방에 없어서 안 될 존재야 자기는.
꼭 있어야 돼. 신씨랑 안 맞아. 진짜 신씨랑 맞추면 돼, 그거는. 안 맞으면 맞추면 내가 돼. 내가 맞춰준 거지, 어떻게. 어, 그거 가야겠는데? 안 되겠네. 나 좀 아직 먹어. 빨리 갔다 오세요. 몰라. 지금 갔다 오세요. 몰라. 뭘 갔다 와요. 지금 기회야. 빨리 갔다 오세요, 박사님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님은, 오빠 친어머님은 너무 앓는 소리 너무 많이 하셔. 솔직히. 그치? 한 365일 중에 300일 아프시다는 것 같아. 엄살이 좀 있으시죠? 그러니까 나도 좀 아프면은 아 이런 것처럼. 그러니까 그게 엄청 듣다 보면은 되게 사람 지치게 하는 거야. 김병이 효자 없다고.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러거든. 근데 웬만한 감기 같은 건 병원이 병원 가시곤 하는데 아휴 맨날 전화마다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이제 전화할 때마다 맨날 아픈 소리 하시니까 별로 전화하기가 싫은 거지. 항상 건강하게 받으신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아. 왜 그러, 왜 그러실까? 진짜 아프신 거 알겠는데 어떻게 지금 신기하다? 솔직히 나도 가끔 전화 딱 오면은 순간 많이 아프신가? 아플 때만 전화하신 거야. 야, 이럴 때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, 자기야. 막상 만나면 또 엄마가 또 자기 또 잘 해주고 상영 이뻐하고 잘 해주잖아. 어쩔 수 없어. 나이 들면은 아프게 마련이야. 그냥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야. 아니 근데 원인 제공을 많이 본인이 제공하시잖아. 예를 들면 무릎이 안 좋으셔. 그때도 쑥을 캐러 가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쑥을 본인 혼자 말을 안 듣고 2시간 하시다가 무릎 고장 나셨잖아.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. 내 말은 본인이 몸이 좀 이렇게 하면은 쉬고 조절해야 되는데 본인 몸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 잊어버리신 거지. 그 쑥 그 뭐 있다는 거 그거에 초점을 두고 이걸 따야겠다. 아픈지도 모르고 막 그때 따다가 그때 내가 나도 어머니 엄청 말렸어. 무릎 안 좋으시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없어지시는 거야 자꾸. 저기 산에 올라가서 그걸 따니까 그 다음날에 완전 여기가 무릎이 못 움직이겠대. 그 순간 재밌고 욕심이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유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무릎이 더 아프신 거지. 그리고 그 이제 병원 모셔야 되고 한 건 다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게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. 방금은 시김치 반찬 하지도 않을 거야. 시자 들어가는 거는. 시작! 그래도 자기 전에 우리 세 식구 상영이가 딱 가운데 있고 우리 셋이 딱 누울 때 막 서로 장난치고 막 웃고 그랬잖아. 자기가 말 한마디가 그래 우리 그 상의 때문에 웃는다. 내가 그랬지. 진짜. 너 때문에 웃는다. 너 때문에 네가 우리의 끈이다. 그랬잖아. 너가 우리의 끈이다. 걔는 근데 단번에 알아. 딱 왔다 갔다 오더니요. 엄마 좀 안 좋은 일 있어? 이렇게 말하더라. 자기가 얼굴에 표가 나. 나 솔직히 기분 나쁘면 말하기 싫어. 말도 안 하고 내가 딱 봐도 야 엄마 별로 안 좋아. 야 조용히 해라.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얘기하고 그런다니까. 레이저 뿅! 이게 뭐 너무 저돌적이다. 공격적이다 이거. 뿅 뿅. 아 빨리 이제 정리. 자 받으세요. 뿅. 아유. 자 라. 뭐? 야, 나 잠깐 할 말 있어. 아 하지 마. 하지 마. 알았어. 어우 진짜 아프다. 괜찮아? 어우 왜 미끄러졌어? 아유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세져? 소모즈야 소모즈. 어 원더우먼이야. 잘 왔습니다.